처치했습니다. 와 피일 남았어. 뭐야 피일 남았어? 이거 뭐냐? 럭스 피일 남았는데? 최근에 이게 구마유시 선수가 이게 하고 있는 템턴인데 만화문에 내셔 부영관 부서진 여왕의 왕관 그 다음 템은 자유예요. 그림 잡을 꽃 조냐 아니면 빡세면 조냐를 먼저 가든 그림 잡을 꽃을 가든 그 후는 자유인데 먼저 템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AP로 카이사를 갈 때 쓸 수 있는 템턴인데 제가 하고 왔는데 되게 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약팔이도 아니고 구마유시 선수가 계속 본캐에서 쓰는 거 보면 좋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꿀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카이사 하시는 분들은 되게 희소식인 게 오랜만에 AP 카이사 제대로 된 템이 나왔고 그 다음 선 롱소드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도랑검도 가봤는데 롱소드를 가야지 좀 더 빨리 큐지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섬 톱날을 가야 되고 직가하는 타이밍이 무조건 연은을 사야 돼요. 그래야지 연은 스택이 나중에 잘 쌓이거든요. 연은은 무조건 사주시고 그 다음에 톱날을 사야 돼요. 왜냐면 톱날은 나중에 파는데 큐지나 때문에 사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돼서 이렇게 템을 사면요 큐지나가 되거든요. 중간에 어차피 이게 스택이 쌓일수록 계속 공격력이 증가하니까 뭐 스택이 없어가지고 안 쌓일 일은 없어요. 웬만하면 쌓일 거예요. 근데 이 템트리의 단점은 이제 조금 더 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? 이게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따지고 보면 2,900원에 1,100원 그 다음에 네셔가 3,000원이니까 뭐 엄청나게 막 오래 걸린다 할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이게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거 좀 잘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107%가 아니에요. 지금 107%인데 진화가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한 90% 정도 되려나? 이게 수치 버그예요. 그냥 보이는 것만 107%지 100%가 안 돼서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레벨업해서 12레벨은 진화되네요. 이게 수치 버그라서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네, 버그 없어요. 그냥 수치만 버그예요. 수치만 제가 보이는 게. 이템 트리는 이렇게 갑니다. 처음에 롱소드 사고 직가 때 연우 사고 톱날 산 거 산 다음에 만화문에 사고 왕단자 사고 그 다음에 네셔 산 다음에 W 이지나 다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부여관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잡을 거예요. 부여관이 왜 좋냐면 카이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잖아요. 캐릭터가 그죠? 예를 들어 궁을 쓰고 날아갔어. 근데 부여관이 있으면요 1.5초 동안 받는 피해가 70% 감소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. 카이사 입장에서는 들어갔을 때 피가 확 따는 게 아니니까 템이 그 다음 싸요. 엄청 싸죠. 만화가 600이기 때문에 만화문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만화문해가 만화 올라갈수록 공격력이 증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스킬 가속도 있고 되게 잘 어울리고 스킬 선반은 이제 Q 다음에 W 선반을 한다고 해요. 구마유시님은 W로 포킹을 좀 더 하려고. 그래서 Q 다음에 W 선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마지막 템은 뭐 이거를 가든 조냐를 가든 상관없어요. 그냥 그림 잡을 꽃 아까 가보니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림 잡을 꽃 뭐 그림 잡을 꽃 안 가도 되지만 제 생각엔 그림 잡을 꽃이 제일 안 것 같아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템들이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으로 넘어갈게요. 향의 냄새가 나는데 남았습니다. 얘네 좀 쎄. 1대1 이런 애들 상대로 좋아. 이 피부는 와 럭스 어디 갔냐? 와, 나이스 들어왔네. 어 저장 중이야.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. 보고 배우도록. 아무리 다했어. 뭐야? 나면 절대로 멈춰선 안 돼. 공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.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공격을 이루고 있다. 악을 당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내가 나 너무 좆바보는가? 살고자 하는 욕심이 그녀들에게 있는 것. 난 살아 돌아올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
아 이게 타워를 맞네. 아 럭스 존나 세. 스캔 하나 맞으면 죽어. 저기 핵산 중입니다. 덕질 신경 쓰지 마. 나 여기 저기 처치했습니다. 아 이게 카사딘 내가 먹어야 되겠다. 난 여기 바꿀 수 있어. 이 아름다운 곳은 내가 지켜낼 거다. 저를 처치했어. 아 W가 왜 미니언 맞네. 아 근데 특패가 궁을 킬 타이밍이 아닌데 궁을 킬이 강하다. 이길만 할 것 같아. 하사들만 아, Q가 잘못 나왔다. 못 잡는 거 같아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저 더블 킬. 특패만 내 옆에서 골카 던지면 이길 것 같은데. 내 편이 그래도 룰루랑 특패가 생겨가지고 잘하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. 카이사가 잡았다.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어. 아 맞아 W 찍어야 되는데 W 찍는 건가 봐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 영웅을 지키고 적의 영웅을 저기
아, 킨드가 한 번 더 살아서 좀 아쉽네. 와, 부여관 때문에 산 거 아니야, 방금? 그치? 와, 방금 부여관으로 400 데미지 막아서 살았다. 아, 전혀 안 써졌어. 전혀 썼으면 안 넘겨. 궁한씨가 최근에 템들이 가길래 갔는데 좋은 거 같은데요, 되게? 초반만 잘 넘기면 되는 거 같아. 초반 조금만 잘 넘기면 괜찮은 거 같은데. 궁한씨도 그림자 생각한다. 궁한씨가 많았다고 생각해보자. 데캡도 세긴 한데 이것도 괜찮을 거 같아. 그림자 불꽃이 생각보다 세서. 톱날은 큐진한 때문에 초반에 사야 돼요, 무조건.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린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해. W 선마 하면 더 세긴 하겠다. 고마신 선 W 선마 했다니까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옛날에 AP 하던 시절 떠오르. 개 좋은데. 여기 와야지. 아, 다행이다 이겨가지고. 와, 내가 배치라서 지기 진짜 싫었는데. 어, 근데 AP 카이사 하니까 그 시절 땅 모양이 좀 나오는데. 그 만화문의 카이사 같은 느낌 알지? 아,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느낌이지. W 계속 쓰니까. 하는 카이사 각이 너무 잘 나와서. 그만 나왔죠. 아, 그만. 와, 피 1 남았어. 뭐야, 피 1 남았어? 이거 뭐냐? 럭스 피 1 남았는데? 주문력 720이네. 이거 부영광도 주문력 추가하는 게 있어서. 근데 한번 잘하면 질 것 같아, 이것도. 힌드가 워낙 잘 봐서. 특별가 만약에 안 했으면 지긴 했어. 특별가 나인 거 알아가지고 들어와서 나인. 특별가 좀 역하긴 해도 게임 안 했으면 더 쓸 거야. 해서 다행이네.